시편에는 다윗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때마다 기도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 와,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언제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이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귀로 흘려듣는 그런 hear,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어의 hear가 아니라 listen, 정말로 귀 기울여 관심 가지시고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확신을 다윗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의 기도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윗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었으며 수온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이런 나타나는 이 말들이 한번 주목을 해 보세요.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월, 지옥을 얘기한 거지. 지옥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지옥에 갈 것 같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말들은 단순히 그 어려움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이 겪었던 파멸과 죽음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와 같은 말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그냥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 나의 상황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분명히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 빨간 것으로 표시한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힘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나의 힘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힘을 받는다. 그런 얘기. 모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나를 굳게 세워주는 반석이 되신다. 파멸의 파도가 덮치는 위험한 상황에서 막 파도가 덮치는데 그러니까 바위에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또 안전하게 자기를 요새처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확신을 갖고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 좋은 하나님이 곧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본문 6절에 그런 확신이 나타나 있죠.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주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 주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다다랐다. 허공에다 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기도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뿌리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확신을 갖고 요구하였다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물리치지 못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 자녀가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걱정이 돼서라도 그 들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 기도 응답의 확신은요, 시편에 있는 모든 다윗의 기도문에 공통적으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응답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패턴으로 되어 있다 그러네요. 다윗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그 확신은 모든 다윗의 기도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려움의 종류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몇 가지만,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 주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지금 불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
나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저는 이 한글 가운데 참 좋아하는 그런 한글, 참 이뻐요. 한결이, 한결같다. 정말 그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결같다. 참 내용도 좋고 참 그 굉장히 이쁜 단어 같아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 난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서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주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동안에도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앞으로도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생각하면 나는 너무 기쁘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다윗의 그런 기도문 가운데는 이러한 확신에 찬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인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다윗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확신을 한 번도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으시고요. 응답하여 주셨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 놀랍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절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니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힘을 잃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당장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분명하니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아, 절망하지 말아라.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과 또 자손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증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기도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기도를 한 것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모두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요.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요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요한이 기록하면서 참 특이한 표현이다 생각하면서 아주 강조해서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돌을 나사로의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고 외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에 나오게 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엘리야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확신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사람을 보고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종에게 가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는지 바다 쪽을 한번 살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종은 밖에 나가서 구름 한 점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시종에게 또 갔다 오라, 또 갔다 오라. 일곱 번째를 보내는 거예요. 마침내 시종은 일곱 번째 되었을 때에 저쪽에서부터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바다 위서부터 떠올라고 있다고 엘리야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가뭄이 됐어.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구름 한 점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떠오른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느냐? 그렇게 엘리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왕이죠. 그 왕에게 괜히 거짓말하면 나중에 큰일 나지 않겠어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합니다. 아니, 요만한 구름 보고서 말이죠.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벌써 사인 주셨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가서 그렇게 홍수를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러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확신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전 이야기를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지금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850명이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을 갖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웠다고 했습니다.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응답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비드로가 감옥에 갔었을 때 일이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어주시죠. 감옥에서 풀려난 비드로는 마가라 오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 로데라고 하는 어린 요정이 이제 나옵니다. 그 요정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지도 않고 막 달려들어갔어요.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요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너무 기뻐서 기도 응답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요정에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베드로의 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죽었고 그의 영이 천사가 되어서 나타났다. 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베드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알파 교재의 저자 니키 건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그 책에 소개한 것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어느 성도가 자기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허리가 몹시 아파서 고생하고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주저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성도에게 허리가 나았는지 그 이후에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 성도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주기는 하였지만은 치유의 기적이 곧 나타나리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솔직하게 그 책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치유의 능력을 특별하게 받은 목사가 아니라고 평소에 늘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성들을 교회 복도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어색해서 어색한 인사말로 아픈 허리는 좀 나았는가고 그렇게 물어보았다지요. 근데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기도해 주신 후에 즉시 제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성도의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도라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려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요.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게 있다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면 평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듯이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절대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을 곧 깨달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평안을 또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같은 성경적인 비결입니다. 아멘.